확보, 정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173 땅콩이의 천적 아이팟 포함해가지고 173을 만났을 때 대처법 한번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엄청난 SCP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SCP-330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 등급이고요. 조그만데요. SCP-330 두 개만 가져가시오. 상당히 특이한 이름의 SCP인데, 330은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접근하려면 2등급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인원은 당뇨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D계급 인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D계급 인원이라는 게 범죄자?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요. 하영수들을 그 막 실험에 막 쓰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자, 이게 330이거든요. 여러 종류의 사탕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릇의 옆면에는 제발 두 개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두 개 이상 사탕을 가져가게 되면요, 해당 인원의 양 손목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 이름도 그렇고 뭔가 개그 느낌의 SCP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살벌한 놈이네요. 기다려봐요. 아, 뭐야! 야, 두 개 이상 가져가면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세 번째 사탕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24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 버리면은 괜찮을까? Nope. 아, 약간 욕심을 부리는 녀석들에게 참교육 시켜주는 그런 SCP였습니다. 자,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053 만나러 가볼게요. SCP-053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영걸 소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난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SCP-053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장난감, 책, 그리고 놀이기구를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전신 공기 방호복과 눈 보호장치 없이는 053과 절대로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053과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와우. 얘 같은 경우에는 3살 정도의 소녀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끔 화를 내고요.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안 좋아한대요. 대박인 건 얘랑 눈을 마주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요, 갑자기 제가 상태가 이상해지고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아이, 잠깐만, 나 망했다! 피가 왜 달지? 이때 생긴 거는 완전 방이거든요? 아까 근데 내가 눈 마주치니까 약간 피가 좀 달았던 것 같은데. 안녕?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계속 한번 쳐다볼까요? 하이. 아! 이거 왜 피가 달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부족 같은 느낌인가 본데요? 이 자식. 와, 야, 약간 반사돼요. 반사 데미지가. 잠깐만, 너 피리 통하냐 설마? 그때 설명할 때는 어린애들한테 통한다고 돼 있었는데. 뭐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진짜 요거 만능 피리네. 데리고 나갈 수도 있겠어. 이 정도면은 SCP-053의 특수 격리 절차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하하! 넌 이제 오늘부터 자유다. 니 알아서 가서 놀아. 자, 다음은 케테르 등급 SCP-019 괴물 항아리인데요. 소환 갑시다. 렛츠고. 소환 렛츠고. 와우. SCP-019 등급 케테르 괴물 항아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얘는 레벨 4 카드. 자, 야,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거구나. 인세니레이터? 이거 버튼 누르면 뭐 몬스터 소환되고 그런 건가요? 019의 특수 격리 절차 한번 볼게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격리실 안에 석쇠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CP-019-2가 발생하는 경우 화염 방사기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019-2라는 도비? 스비골처럼 생긴 이상한 몬스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소각로 발동시키는 장치인가요? 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자자자자 여기서 몬스터가 한 마리가 나온다는데 옮기면 된다고 그랬나? 오직 까맣다가 죽어버렸네. 케테르 등급일만 하긴 하다. 이게 잘못되면은 계속 소환돼가지고 대참사 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얘네도 조종 가능하네.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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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조용한다. 조용할 수 있도록. 오 순식간에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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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필이 없으면 답도 없네요. 이게 계속 소환되나요? Nope. 아, 요 정도가 개체수가 한계인가 보네요. 저는 그러면은 빨리 나갈래. 자 아 NO NO 아! 와 무섭다. 이게 한 마리만 있을 때는 귀여울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징그러운데? 벌레드 같아. 자 다음 SCP 소환 들어갑시다. 오 야 이건 좀 크네. SCP-966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SCP-966 등급 유클리드고요. 지금 저기 안에 그 생명체가 있나 본데요? 근데 제가 안 보이나 봐요. SCP-966은 포식성 생물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인간으로 닮았거든요. 약간 해골 모양인데 굉장히 약간 괴물 느낌의 그런 생명체네요. 머리털이 없답니다. 아 해모냐? 그리고 입속에는 바늘과 같은 이빨이 촘촘히 나있고 발톱이 있는데 쉽게 부러져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대요. 아, 특정 파장의 빛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 나이터 비전 고글을 준 건가? 아, 야 이거 적외선 고글이었네. 와 얘 개 신기한데? 자 어떻게 생긴 놈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정체를 드러내라! 아! 와! 오! 근데 이거 벗으면 안 보인다는 얘기지? 어? 아, 있긴 하다. 있긴 해. 아! 오지 마, 씨. 나갈래.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그 수면 부족으로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약간 서서히 괴롭혀서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무리지어서 행동을 하거든요. 잠깐만, 그럼 진짜 잠을 못 자려나? 잠을 자러 한번 가봅시다. 와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다. 꿀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No. 잠을 잘 수가 없죠. 아 저는 이렇게 평생 잠에 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러 가봅시다. 야 얘도 굉장히 유명한 녀석 중 하나인데 오늘 드디어 만나볼 수 있겠군요. SCP-049 흑사병 의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크로운데쇼? 어? 이 녀석의 격리 절차는요 협조적이고 의사소통을 거의 인간처럼 할 수 있다고 해요. 어허 그래? 생긴 게 중세 흑사병 의사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뭔가 역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어이. 아! 야! 아, 또 갇혔네. 아, 진짜. 열어줘! 아니, 뭐야! 나와! 제 시체가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식 이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네. 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라는 얘 컨셉답게 뭐 수술 가방에 있는 수술로 좀비로 소생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SCP-049-2라는 부활한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들어와
아! 아우 야 얘 너무 세! 오지마!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스탑! 저항하지마! 난 너를 치료하려고 왔어! 아... 제가 약간 역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치료를 하기 위해 이렇게 잡는 거군요. 제 시체가 또... 두 마리나 생겨버렸어요 자식 이거. 그러니까 저를 수술을 통해서 깨끗한 존재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죽인 다음에 너도 한번 치유장해보자. 어? 다시 한번 떠봐야겠어요. 들어와! 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야 아야 아야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내가 온통 휴지 시체로 가득 찼어요. 들어와 인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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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아 잠깐만 결국 최후에는 나한테 먹혀서 죽는 건가? 아!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CP 모드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녀석들이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SCP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방.